올림 파티, 올림 초대석. 네, 11월 9일 월요일 올림파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올림파티 초대석 시간입니다. 트로트와 함께하는 올림파티. 오늘 모신 분은 트롯 파이터에서 트롯 챔피언을 꿈꾸는 가수 이대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올림파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림파티 청취자 여러분. 트롯 챔피언 국민 댕댕이 이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댕댕이에요. 아, 너무 귀여운 그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그거 지으시게 된 거예요? 약간 팬분들이 댕댕미가 있다고 댕댕미? 해서 네, 댕댕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댕댕미가 있다. 네. 그 댕댕미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여름에는 약간 좀 너무 귀엽고 해서 좋았는데 약간 겨울이라 좀 추워지니까. 네. 좀 남자답고 싶어져서 댕댕이가 좀 너무 지금은 귀여운 이미지지 않나. 약간 성숙한 댕댕이로. 아, 지금은 뭐 좀 허스키 같은. 약간 괜찮은데요? 허스키 이런 거. 아, 네. 오늘 올림파티 초대해서 이대원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지난번에 미스터티 멤버로 함께 해주셨고 오늘은 이대원 씨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올림 방문인데 스튜디오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저희 집 안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국민댕댕이 내사랑 이대원 오늘도 귀염 폭발 이렇게 초롱이 누나님께서 글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룹의 멤버가 아닌 트로트 챔피언 이대원 씨와 함께하는 시간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바로 보여주신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노래? 이번 곡은요. 이제 최근에 나온 따뜻한 저의 신곡인데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하니까 약간 트롯 발라드 감성이 약간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정말 부르고 싶던 그런 좀 슬픈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좀 슬픈 감성에 있는 트로트 발라드. 네. 오늘 마침 또 그 폭염이래요. 너무 춥다고 한파주의보가 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감성 폭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의상 너무 예쁘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대원님께 시선 고정 라이브 좋아요. 이대원님 너무 잘생겼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댓글 폭발하는 채팅창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네요. 네, 지금 라이브 준비되셨으면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와주어. 사는 동안 정리될까요? 모든 게 처음처럼요. 오늘 난 그대를 보내야만 하네요. 내 미련도 추억도 모두 다. 내 미련도 추억도 모두 다. 난 내쉴 때쯤 모른 척 와주오. 당신 때문에 잊고 살았소. 모든 걸 견뎌낼 만큼 이제 난 이기적인 사랑을 끝내고 내 미련도 추억도 모두 다. 내 미련도 추억도
모두 다 차가워 나의 아픈 내 네 마음 반복되는 가난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 내쉴 때쯤 모른 척 와주오 가쁜 숨을 난 내쉴 때쯤 모른 척 와주오. 네, 이대원 씨가 라이브로 직접 선보인 와주오 듣고 왔습니다. 정말 미연 누나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CD 튼 것처럼 정말 잘 부르신다고요.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가 좋지? 너무 좋았습니다. 전선영 씨께서도 가을 감성 와주오 심장 간지러워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가을 남자다 추남 이렇게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성장인 이대원. 목소리가 어쩜 이래요. 최고예요.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정말 오늘 라이브가 어떻게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이런 라이브를 청해드릴 수 있지 하면서 참 고맙고 또 뭐랄까요 감동적인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1월의 중순에 접어드는 이런 날 너무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 날 것 같다고요. 너무 좋다고. 정말 대박이라고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팬들이 노래도 좋아하시고 또 그 이대원 씨의 매력에 많이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너무 팬분들이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착하세요. 제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건 이렇게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쁨이 뿜뿜이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세리님께서 저도 아까 그 댕댕미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눈빛이 네. 뭐랄까 강아지 눈빛처럼 네. 너무 맑은 눈빛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올림파티 초대석 트롯 챔피언 이대원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좀 진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대원 씨가 팀으로 노래를 하기도 했었고 네. 지금은 혼자 노래도 하시는데 네네. 팀으로 활동할 때랑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랑 좀 많이 다른지 좀 그런 거 궁금해요. 정말 많이 다르죠. 일단은 혼자서 노래를 하던가 그럴 때 온전히 노래에 빠져야 돼요. 약간 혼자서 할 때는. 네. 근데 팀으로 할 때는요. 약간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 약간 더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과 네. 좀 혼자서 끼를 많이 부리는. 노래를 안 할 때. 네, 노래 안 할 때. 저희가 4명이니까요. 거의 대부분 이제 25%를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네. 나머지 75%를 이제 저의 약간 끼로 약간 꾸밀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어떤 끼를 많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할 때도 네. 혼자서 노래하면은 그냥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하는 느낌인데 이제 네 명이서 할 때는 75%를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팬분들한테 하트도 해주고 이렇게 하트 계속 끼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저만의 시간이 많은 거죠. 진짜 그러면 팬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약간 또 그 빈 공간도 또 여백의미가 아니 또 채워야 되니까 댕댕미로. 네. 댕댕미로. 미연 누나님께서 대원님의 눈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오늘 연차를 내셨나 봐요. 와. 연차 내길 잘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팬들의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 이대원 씨의 끼에 또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침 또 제가 보라색 또 하트가 제 하트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또 맞춰서 오셔서. 입고 나왔네요. 또. 네. 아 보라색에 어울리는 오늘.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대원 씨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이 트로트와 파이터 두 개가 사실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트로트와 파이터 이 둘을 접목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해요. 먼저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자면 저는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태권도 올림픽 선수가 원래 꿈이었어서 운동부터 시작하다가 중학교 때 트로트라는 장르를 듣고 가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트로트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 어린 사람의 트로트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노래가 뭔지 생각하다가 이제 아이돌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돌이 힘들잖아요. 뭐 다 힘들겠지만 아이돌을 해외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활동 안 하고 해외에서 활동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이거는 가수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뭔가 꿈을 다른 꿈을 또 이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게 격투기. 그래 못다 이룬 운동 꿈이 있으니 네. 운동 꿈을 한국에서 한번 이뤄보자. 그때부터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갈 때는 이제 아이돌로서 네, 아이돌로서 노래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격투가로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격투기 하면은 또 몸이 다칠까 봐 또 걱정도 많이 드는데 네.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운동선수의 첫 피가 이제 운동선수의 피다 보니까 네. 다칠 거 생각하면 시합 같은 운동을 절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칠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격투기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하면서 목 다칠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제 몸 다치는 거는 어쨌든 그거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또 잘 단련이 돼 있다면 또 격투기를 하면서 덜 다치는 그런 것도 알겠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 몸도 정말 좋으시겠다, 그렇죠? 몸이 단단한 편인가요? 근육질이신 편인가요? 저는 이제 성수기랑 비수기가 좀 나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잡지 또 몸 노출이 되는 잡지를 찍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이 좋게 아주 성수기. 네.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또 이제 겨울이니까. 네, 겨울이니까. 또 지방을 좀 비축해야 되죠. 네, 미스터트롯 당시에 마스터 진성님의 말에 따르면 무도인의 절도를 가지고 이 트로트를 전해줄 수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많은 격투기 선수와 이제 무도인들이 노래하는 무대들도 일반 가수와는 좀 다른 묵직하고 담백한 노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려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어떤 기억나는 노래나 무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누나와 딱이야 부를 때 약간 진성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의 트로트를 할 수 있는 분이지 않나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챔피언의 기운인 것 같아요. 약간 운동선수 그리고 챔피언의 그 뭔가 운동으로서 정상을 찍은 약간 그런 기운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새 전국구로 챔피언의 기운을 뿌리러 다니고 있는 네. 약간 이렇게 수식어를 또 붙이고 있어요. 전국으로? 네. 행사를 가면 뭐 전국구로 챔피언의 기운을 뿌리고 다니고 있는 전해드리러 다니고 있는 트로 챔피언 이대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와 전국으로 챔피언의 기운을 그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예, 여기 보라색 하트 저희 챔프분들. 저희도 팬클럽 이름이 챔피원이에요. 챔피원. 예, 저희 네. 이름이랑 챔피언이랑 합쳐서 그 챔피언을 약간 줄임말로 챔프라고 하거든요. 챔프, 네. 그래서 제가 팬분들을 우리 챔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챔프들 함께하고 계시죠? 네. 아, 네. 파이터로서의 무대에 위해서 노래할 때 그런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뭐랄까 체력이 좀 괜찮아서 받쳐줘서 오랜 무대를 할 수가 있다라거나 뭐. 일단은 멘탈이 건강한 것 같아요. 아. 멘탈이 일단 건강해서 네. 경기는 멘탈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무조건 경기 도중에는 멘탈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멘탈 단련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무대까지 전해져서 약간 좀 건강한 멘탈과 그다음 아무래도 체력이 뒷받쳐 죽였죠. 네. 아무래도 노래할 때도 노래할 때의 근육들이 있지만 저는 다른 코어 근육들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좀 그거와 이제 깨끗한 멘탈이 아마 전해지지 않나 그 가사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멘탈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네. 경연 프로그램 나가면은 멘탈이 좀 붕괴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좀 이 경쟁 의식이 너무 심하게 되면 네. 자기가 잘하는 부분도 잘 못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럴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또 착해요. 예,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또 풀기 때문에 네. 평소에 스트레스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건강한 멘탈이라고 하죠. 네. 약간 순수한 그래서 시기 질투를 좀 많이 안 하고 예, 좀 약간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제 좀 의견과 다르게 제 가슴이 그렇게 뛰어서 제가 좀 프로그램 때 약간 눈물을 많이 보인 적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지방 시장에 가시면 뭐 어른분들이 저한테 울보라 그래요 그냥 울보 왔네 그런데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어요. No. 우와 내가 아무리 울었어도 어떻게 뭐 울보라고 챔피언이다 아니면 이대원이다 뭐 이름도 부르시지 않고요. 네. 울보다 저는 뭐 놀림 받고 다니는데 뭐 그거조차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 울보라고. 네. 아, 네. 또 유튜브로 다유님과 커피가 쪼아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방송을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누나님께서 울지마 대원님 이렇게 보내셨고요. 박선아님께서 여린 마음 울보댕 이렇게 보내셨네요. 울보라는 또 별명도 잘 어울리는 이대원 씨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대원 씨의 노래 한 곡 음원으로 듣고 갈 텐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 곡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까지 이제 열심히 얘기했던 이제 운동에 관한 저희 챔피언 또 영탁이 형이 작사 작곡을 해준 챔피언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네. 이대원의 챔피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도야 나를
이대원 씨의 챔피언 듣고 왔습니다. 초록이 누나님께서 월요일부터 만나는 우리 대원님 덕분에 일주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월요일부터 기운 팍팍 받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님께서 어머나구나. 사랑반 손님과 어머나님께서 기죽지 말고 트로트 정상 찍을 때까지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쭉쭉 정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빡빡 받고 있는데요. 자, 올림파티 계속 초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챔피언을 듣고 왔는데 트롯파이터에서 이제 트롯 챔피언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죠. 네. 이대원 씨가 생각하는 그 챔피언은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챔피언은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마 좀 가사에 다 전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챔피언이란 약간 포기를 안 하는. 저는 약간 끝이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 책에서 끝이란 실패를 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를 했을 때다. 약간 이런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한테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실패의 두려움이나 또 실패의 좌절감이 많으신 분들도 어차피 그것 또한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너무 네.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할 때다. 네. 그 오래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실패는 끝은 없는 거죠. 끝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챔피언입니다. 약간 싸이 선배님은 그러시잖아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 챔피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챔피언이지만 맞아. 제가 의미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챔피언입니다. 약간. 네, 포기는 배추 썰 때나 하는 말이죠. 이렇게 네, 또 김장철이니까 또 맞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나아가는 거 진정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수로서 이대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요. 저는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부하는 게 약간 아까도 뭐 그 요새 맨날 제가 넷플릭스 좋아하니까 네. 근데 한 번씩 제가 또 찾아봐요. 미스터 트롯 썸네일을 보면 네. 썸네일이 저가 있어요. 아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썸네일이 다 있으시군요. 네, 그 미스터 트롯을 찾아보는 모든 분들은 제 사진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거잖아요. 그걸 요새 넷플릭스 볼 때마다도 가끔씩 찾아봐요. 내려가지 않았나. 그래, 나의 비주얼은 이 정도지. 네. 그리고 아직 많이 못 보여드린 게 있지만 아무래도 또 뭐 연기적인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 네. 또 이번에 또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만능 엔터테이너의 길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원희 짱진님께서 키 크고 잘생긴 거 인정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네, 김미진 아나운서 오늘 개 탔다 이렇게 이민호님께서 이걸 또 지키기 위해서는 네, 네. 정말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피부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또 얼굴 생기가 또 좋아야 되니까 마사지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많이 살도 많이 찌면 안 되니까 아침마다 또 남산을 뛰어야 되고 약간 이런 고통이 또 따릅니다. 네, 관리를 엄청 하시네요. 제 스스로 지키기 위해 또 저 정상을 찍기 위해서는 또 그럼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만능 엔터테이너의 길로 접어드신 이제 이대원 씨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중학교 때 트로트를 네. 듣고 이제 딱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저는 노래로서 뭔가 조금 더 진중한 노래, 다양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저만의 노래가 또 생긴다든지, 네. 뭐 봄에는 벚꽃에 어울리는 노래라든지, 약간 여름에는 EDM 노래라든지 하고 싶은 장르가 되게 오, 많아요. 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노래로서는 제가 이번 올해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올라오긴 했지만, 이 이상으로 뭔가 올라가기까지는 노래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단계 올라가야 되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연기라든지, 다른 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연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참 가수로서 접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섭렵해 나가는 거네요. 네네, 그럼. 정말 영향력을 좀 넓히고 있는 거죠. 정상으로 구고하는 중입니다. 진짜 챔피언 노래 너무 좋다고 명곡이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캐롤 너무 좋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원님은 세월을 거꾸로 가는 듯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꾸로 가는 것만큼 이제 점점 젊어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젊어지는 건 아니고 네, 저도 한살한살 먹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세월을 그럼요. 거스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관리를 꾸준히 해가면서 그 댕댕이 미모, 멋진 미모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겠죠. 네, 앞으로 꽃길만 걸어서 우리 대원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곡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 직접 라이브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 노래는 이제 저의 첫 앨범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들었던 와주오는 저희 챔프들과 이제 두 걸음째였거든요. 저희 챔프와 첫 걸음의 앨범에 들어있는 이제 오빠 집에 놀러와라는 곡입니다. 네, 오빠 여기 집에 적혀 있어요. 놀러. 챔프와 첫 걸음. 네. 그러네요. 챔프들과 네. 첫걸음 이대원 오빠 오빠 집에 집에 놀러와. 놀러와. 네. 이 노래 그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대원 씨와 함께하는 초대석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또 초록이 누나님, 다윤님, 전선영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청해 들을 노래는 이대원의 오빠 집에 놀러와입니다. 밤네 사랑에 취하고 싶다. 상큼한 칵테일 처럼 톡 쏘는 여자. 그녀의 섹시함에 나는 녹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대. 어쩌지고민하며살짝튕기는모습이오빠는쓰러진다너는나의여자야오빠집에놀러와오빠집에놀러와사랑하는우리님과놀고싶어라오빠집에놀러와오늘밤네모습에취하고싶다우아한백합처럼가녀린여자그녀의눈웃음에나는녹을것같아가슴이두근두근두근대어쩌지고민하며살짝튕기는모습이오빠는쓰러진다
싶어라. 오빠 집에 놀러와. 오늘 밤에 놀러와. 택시를 타고 총알처럼 달려와. 오빠 집에 놀러와. 좀 살려라. 오! 와, 진짜 이 보라색 하트의 물결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아, 사랑반 손님과 어머나님께서 오빠 남산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전선영님께서 우리 집 비번 대원님 생일 들어와 이렇게 그렇게 노출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자,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대. 흥이 난다. 살아요. 이렇게 지금 가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저 다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파이터에서 트로트 가수로 네. 변했을지 그 모습만 생각해도 참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그 행보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따뜻한 햇살보다 따뜻한 대원님. 올 겨울은 또 저와 같이 따뜻해야겠네요. 네, 따뜻하게 네. 또 보라색 물결. 하트 많이 날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들으니까 흥이 안 날 수가 없죠. 정말 너무 신나고 또 즐거운 무대였는데 팬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네. 개 탔다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오늘 개 탄 것 같네요. 머리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요? 네. 네. 제가 오후에 네. 뉴스 녹화하기 전까지. 아, 그래요? 미리 해야 돼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올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벌써 11월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거든요. 네. 문화 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 좀 더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올해 혹시 힘든 일 없으셨는지요? 올해요? 올해 근데 저는 올해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중간에 스케줄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살아오려는 또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제가 항상 원하던 거였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이 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행사도 많이 못하고 해서 네.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또 다른 발전의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행사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값진 순간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 때 지금같이 조금 뜸하게 시간이 조금씩 남을 때 그럴 때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좀 지금 같을 때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께 좀 위로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만의 약간 스타일은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부터 모두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제 머릿속에 박아놓고 갔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삶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변하고 그 시기에 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항상 맞춰야 되고 저희 또 사람들은 또 잘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좀 적응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힘든 순간부터 바로 모든 사람이 힘들다. 다 똑같다. 네. 나만의 행복을 또 찾아야겠다. 약간 저는 어느 순간에서도 약간 작은 것에 약간 행복감을 느끼는 걸 찾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은 집에서 계속 쉬고 있으면은 나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네. 나 지금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쉴 때 내가 평소에 못 부르던 발라드나 트로트를 지금 또 불러보고 영상 촬영도 뭐 밖에 돌아다닐 때는 밖에서 찍어야 되고 그렇지만 나만의 연습실에서 또 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보자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기는 언젠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항상 네, 또 맞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또 힘든 시기 금방 지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챔프 여러분들께서 챔피라고 해야 되죠? 챔프 여러분들께서 네.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최효정님께서 대원님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원희 짱지은님께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또 엄마 악마 인천사 대원님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챔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윤님께서도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대원님 생각만 해도 힘난다고 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또 좋은 팬들 많이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각 11시 49분 향하고 벌써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오늘 열렬히 환호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또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마무리 또 잘 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일 또 재밌는 일이 가득할 거라 저는 믿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대원 씨와 함께한 시간 오늘 11월 9일 월요일 김미진의 올림파티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대원 씨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챔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원 한방이다 듣고 올게요. 함께해 주신 이대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걱정 마라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줄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뭐든 가질 수 있게 내가 사랑하는 그대 나를 기다려준 그대 이제 나에게도 때가 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너무 오래 기다렸죠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나는 행복한 남자랍니다 당신이 내 여자라서 하는 일마다 탈탈 털어먹고 축 처진 어깨로 당신에게 갔었지만 이젠 모든 게 변했죠 있는 힘을 다해 한번 해볼 거라고 인생은 한 방이다 걱정 마라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줄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뭐든 가질 수 있게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번이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내 사랑 위해서 무엇이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대 나를 기다려준 그대 이젠 나에게도 때가 왔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너무 오래 기다렸죠 내 말 한마디만 믿고 나는 행복한 남자랍니다 당신이 내 여자라서 하는 일마다 탈탈 털어먹고 축 처진 어깨로 당신에게 갔었지만 이젠 모든 게 변했죠 있는 힘을 다해 한번 해볼 거라고 인생은 한 방이다 걱정 마라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줄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속에서 무엇이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 사랑 위해서 무엇이든 못할 게.